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정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이제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집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맞아요. 하려고 했다가 이제 민주당이 저지해서 8시간 만에 되돌아갔는데 어젯밤 일이죠. 이거가 국감 중에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까지 기존이랑 굉장히 관례적으로 이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점을 잡은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유동규의 석방이 어젯밤 자정,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정이죠. 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어젯밤 하여튼 12시 자정에 유동규 씨가 풀려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대장동권하고 미래권으로 각각 기소와 재판이,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보통의 경우에 사건을 병합하면 계속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놀랍게도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이 자기 입으로 실토했습니다만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재판부에. 네. 그러니까 병합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기자가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가서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냐 물어보니까 우물우물하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풀어줄 생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검사 쪽에서 이 사람의 구속에 대한 인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당연히 이 재판은 불구속 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풀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일 이전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뭐 대검 앞서 한 게 무슨 전쟁 선포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복잡한 아니고. 게 없고 네. 유동규 씨가 나오기 전에 한 방에 몰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어제를 디데이로 잡게 만든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네. 검찰이 대단히 유동규 씨의 눈치를 보고 있고 네. 유동규 씨가 어제 석방되는 상황 자체는 상당 기간 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의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진술로 이렇게 된 거다. 그거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게 물을 타고 있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제3자의 진술이 있다는 얘기를 슬쩍 흘립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제3자의 진술이 의미가 없는 것은 이 돈을 최초에 빼온 건 남욱이죠. 네. 남욱이 정민용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람도 변호사죠. 정민용이 유동규로 전달하는 과정에 중간에 화천대유 출신의 사내이사 이모 씨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제3자 진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단한 것이 나온 것처럼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욱에서 유동규까지가 현금 전달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될 뿐이고요. 네. 제3자 진술이라는 것은 유동규와 김용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은 유동규만 갖고 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사안은 8억이라는 돈이 현금의 흐름상 유동규까지 간 것은 지금 입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제3자까지 네. 포함해서. 네. 그럼 유동규가 이걸 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인 뇌물이 돼요. 네. 검찰이 안 줬어? 김용한테? 그럼 네가 먹었네? 뇌물이네? 본인의 이해관계도 있구나. 그건 네.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는 스타트가 10년. 네.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네. 이하가 없어요. 징역 10년 이상이고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8억 원 정도를 수료한 경우에는 대략 11년에서 12년 정도 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한테 머물지 않고 김용에게 흘렀다라고 네. 진술하는 경우, 즉 내가 정치자금을 공유한 경우가 됐죠. 네. 되겠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네. 형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까지의 판례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검찰이 협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동규 씨는, 그래서 제가 유동규 씨가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황상으로 보면 그 8억이 나한테 머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 네. 딱 하나만 짧게 지적하면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걸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 중에 유일하게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피의자가 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공여자, 즉 돈 줬다는 사람이 줬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네. 받았다는 사람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유일한 법. 네,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네.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해 주세요. 민간인이 돈을 받아도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유동규 씨는 2020년 12월 달에 경기도 네. 관광공사 사장을 그때 그만뒀어요. 네. 그런 다음 공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돈을 처음에 요구했던 게 작년 2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네. 받은 시점은 4월하고 8월이고
그러면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근데 별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는 유동규 씨가 그전에도 지금 8억으로 또 별건으로 기소가 돼 있죠. 3억을 2013년에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5억을 받은 시점은 2020년에서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건이잖아요. 이 건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뇌물인데 공직자 하나가 아니었던 신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법률 구성은 어떻게 엄찰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건을 가지고 뇌물은 아니다. 뇌물죄로 보기에는 어렵다. 아, 그래서 본인 유동규 네. 씨 본인이 그렇게까지 손해볼 일은 아니다. 그걸 그냥 혼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700억을 요구했네. 뭐 또 네. 70억이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정도 금액을 요구를 했다라면 그거는 그때는 공직자였으니까 네. 그거는 약속만 하는 것만으로 네. 요구를 하고 약속을 해준 것만으로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된다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한 플리바깅이 있었느냐라는 네. 부분을 좀 추적해보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네. 이 8억 가지고 뇌물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좀 시점상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직자 시점상.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유동규 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이제 풀려났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거의 초토화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사실이면. 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며칠 있다가 민주당 당사 가서 뒤에다가 딱 민주당 의원들 세워놓고 네. 저 검찰에서요 협박해가지고 저 허위 진술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허위 진술이라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네. 조작, 뭐 협박에 의한 검찰 협박에 의한 진술이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의 논리가 맞는 것이지 유동규 씨는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나왔는데 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네. 민주당의 논리는 맞지가 않은 거죠. 근데 유동규 씨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논리가 맞으려면 네. 유동규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허위 진술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허위 진술을 했지만 네. 어쨌든 무서워서 근데 자기가 옛날에 모셨던 왜냐하면 지금 네. 대장동 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씌울지 모르는 상태라서 유동규 씨는 검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내가 지금까지 같이 네. 정치를 해왔고 나를 키워줬던 이재명 당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민주당 진영이 초토화될 것 같으니 난 내가 감옥 가더라도 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2020년 이후로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의 사이는 상당히 멀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지난 대선 캠프에도 못 들어온 정황 등을 고려하면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희생할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네. 왜 그럼 멀어진 사람한테 그러면 예를 들면 대선에 좀 쓰게 20억을 달라고 했겠어요.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자금법을 놓고 보면요. 제가 이제 신계륜 의원실 보좌관을 했는데 신계륜 의원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살고 나왔습니다. 이제 네네.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딱 짧게만 하면 그 당시에 돈을 줬다고 했던 김민성 이사장, 서울종합직업예술학교 이사장이 이분이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의원회관에 들고 와서 소파에다 돈을 놓고 나갔다고 진술을 했는데 네. 일단 의원회관에 가방에다가 돈을 넣고 들어오는데 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가방을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기자도 매일 항상 가방을 그렇죠. 내려놓죠. 네, 들어갈 수가 그게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네. 의원실에 소파가 없어요. 그런데 소파가 있고 5천만 원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법정에서 신계륜 의원 측에서 4천만 원을 받지 않은 것을 기적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사실 부작위 증명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네네. 무려 4천만 원을 입증을 했는데 재판부는 4천만 원 거짓말하는 김민성에게 나머지 천만 원은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로 이걸 가지고 실형을 선고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심 신계륜 의원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민성 씨의 재판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계륜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니까 김민성 씨에 대해 기소가 됐는데 애시당초 교비 횡령액은 56억. 그러나 기소가 됐던 건 48억입니다. 그런데 네. 이 사이에서 어떤 미묘한 것이 있냐면 50억 이상의 횡령을 하면 징역 5년 이상이고요. 네. 아, 그다음에 50억 이하일 경우에는 징역 3년인데 네. 징역 3년 집행유예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 사람은 신하경, 김재윤 이분은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으셨죠. 신기하게 이렇게 세 분의 의원에게 1억이 넘는 돈을 공유한 범죄자인데 기소에서는 뇌물이 빠집니다. 정치자금도 빠지고. 네. 그래서 48억 교비 횡령과 관련돼서만 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행유예 나왔죠. 아니, 근데 이게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네. 멀지 않은 과거에 2014년, 15년에 하던 행태인데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좀 이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놓고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안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재명 주장이 옳으냐 검찰 주장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민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속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본 바로는 대통령실은 구속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구속은 된다. 그럼 구속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구속?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에서는 뭐 미룬다, 당긴다, 뭐 만지작거린다 하는데 지금 이 검찰은 그럴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요. 닥치는 대로서 최대한 빨리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 낼 수 있는 수사 속도대로 내서 하지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김성애 소장이 너무 이것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좀 불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뭐 어떤 녹취가 나온다든지 네. 어떤 영상이 나오게 되면 빼박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것도 제가 검찰의 수사를 불신한다라고 어느 대목에서 얘기를 했나요?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돌려서 봐. 네? 계속 검찰 의원권은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 방의 보좌관이었고 아니 그 이번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냐 그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제가 그 법안 통과시킨 담당자인데 저는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일이고 10년 전의 일이고 네, 어쨌든 이번 중요한 건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 앞으로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기춘 실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직후에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의 노트에서 다 발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인데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는 뭐 앞으로 역사가 드러나게 하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용 부원장이 수뢰를 했거나 이러면 그건 정치적 책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그게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 문제 그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자금법이란 이유로 유동규의 진술 하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유동규와 김용의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무실을 방문했던 건 주차 기록 등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을 텐데 뭐 방문한 날이 있으니까 그날마다 돈을 줬다는 식으로 지금 세 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보시는 근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팁인데 세 개로 분산해서 하는 것은 예, 두 건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도 한 건만 입증을 하면 신기루 의원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있다는 걸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있고. 예를 들어 김용 그 씨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 돈을 어디 뿌린 흔적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나와서 검찰이 잘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봅시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그럼 김용이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 돈을 안 받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내일도 분명히 어떤 언론에서 단독으로 검찰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법조에서 지금 스트레스가 크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크겠죠, 왜냐하면 계속 단독이 나오니까. 아. 내일 단독이 나옵니까? 나오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두고 보자고요. 이렇게 검찰이 네.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이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네. 강도가 높잖아요. 네. 두고 보시면 압니다. 네. 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의 제한적인 내용과 민주당의 주장만 갖고 김용이 안 받았을 거야. 유동규가 뭐 허위 진술했을 거야. 이재명은 상관이 없을 거야. 관계 없을 거야.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좀 두고 보고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사랑하는 분들은 되게 흥분 상태에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내놓느냐 그걸 좀 그럼요. 분명히 지켜봐야 봐야죠. 될 부분이고.
이게 검찰이 진짜 기획수사다, 네. 뭐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또 한 말씀 하신 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냐면은 뭐 대통령실의 기획사정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 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네, 이게 어떤 의도성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만드는 방식 아닌가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봅시다 네. 이 정도로 또 끊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참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인식 줄 만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사실상 박은정 검사의 목덜미를 물라는 지시를 내린 거죠. 왜 지금 여기서 채널 A 사건 얘기를 굳이 상기했겠습니까? 의중을 너무 잘 알아. 대통령 의중을. 최근에 박은정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친정 어머니 집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맹렬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이 법원에 제출해 놓은 나에 대한 징계 2개월이 부당했다라는 재판 1심에서 무려 법원에서 2개월도 모자랐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지금 엄청 분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뒤집으려면 첫 번째 그 당시 박은정 검사를 중심했던 감찰이 부당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친정엄마네 집까지 뒤지면서 박은정 검사를 어떻게든 말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건이 채널A의 그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한동훈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감싸다가 감찰을 받게 된 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박은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본인이 두 번째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 재판에서 원고 측이 법무부인데 법무부가 살살하겠죠. 그래서 다음 재판에서 아이고 이런 전례하는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되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자리를 빌어서 채널의 얘기를 꺼내는 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확히 주는구나. 검사들에게 박은정은 무슨 수가 있어도 살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수사지휘를 아직도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이 맛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경악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또 확대해서 하지 마시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또 그렇게 박은정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이제 앞으로. 채널A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아, 언론사라고 그랬지. 네. 근데 다들 채널A인 건 맞잖아요. 네. 그건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채널A라고 안 했잖아요. 너무 그렇게 또 확대해서 하지 말아요. 너무 의중을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대통령실 가서 보면 확대해석이라고 하다가 의중을 잘한다고 하는 쪽 어느 쪽에다 비중을 두시는 겁니까?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케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케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케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